한국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삼성전자의 일부 세탁기 유리문 이탈 파손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해당 모델을 무상 수리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모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생산된 비스포크 그랑데 AI 제품으로 이 기간 총 10만 6,173대가 생산돼 9만 1,488대가 판매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체 분석 결과 제품 생산 시 도어 커버와 외부 유리 부착 과정에서 커버 접착면에 이물질 등이 남을 경우 외부 유리에 이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콜센터를 통해 수리를 신청하면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해당 모델의 도어를 교체해주고 다른 제품 문제로 방문한 엔지니어가 세탁기까지 무상 점검하는 등 추가 점검도 한다고 밝혔습니다.